요한 1서 2장 18절이요. 요한 1서 2장 18절. 네, 우리 민기가 읽어주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요 문장을, 요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이제 2000년 전에도, 야,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솔직히 뭐 이제 영혼들을 깨우는 이제 기독교 카페가 많이 있지만은 어때요? 마지막 때라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헛말을 한 걸까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다. 말이 안 맞잖아. 마지막 때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한둘이 아니래요. 많대요. 많은 적그리스도.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마지막 때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래요. 요한이 지금 착각을 한 걸까요? 지금 헛말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라, 요한이 뭘 착각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래로 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을 멸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도 행해졌고요, 그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고 모든 걸 다 이루었고요. 다 이루었고 어때요? 그 이름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선포가 되고 있고 또 어때요?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때요? 생명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생명 받은 자로서 성령을 쫓아서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자,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 주님이 달린 이래로 마지막이다. 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천열매가 어때요? 천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천열매는 뭐예요? 성령으로 나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은 자들은요,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생명이, 새 생명이 탄생된 것도 2000년 전부터고요. 지금도 태어나고 있고요. 마지막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래로 마지막 시점도 시작이 됐고요. 지금도 마지막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요한일서 2장 18절을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이야, 요한이 이때도 착각할 만큼 그때도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께서 아니래요. 그게 아니고 마지막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배도하는 자들 있잖아요. 주를 믿다가 배도하는 자들도 예수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낳은 첫 열매에서부터, 2000년 전부터 배도하는 자들은 나왔고요. 지금도 배도합니다. 지금도. 어때요? 종교통합 문을 하면서, 어때요? 서울에 뭐, 미음, 시옷, 그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김 누구누구 목사님, 그 WCC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때 어때요? 왜, 그럼 왜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제가 최근에 종교통합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냈더니 몇몇 분들이 어? 나파스 목사님 왜 이렇게 유명한 분이 그런 정말 안 좋은 운동을 하시냐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이. 주님이 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떠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저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가 부족한 것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걸 볼 때 그 뿌리가 뭐냐면요.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자신들은. 그렇다고 한우수만 교회를 떠나는 게 다 그 사람이 교만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네, 몇몇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저를 대적하는 분들. 네, 그리고 더 이상 교제도 끊어버리고 완전히 갈린 자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요.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닌지를 알 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서로 갈등이 날 수 있잖아요. 어떤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는 연락 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요. 주 안에서 갈릴 사람이 없어요. 어때요?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통로예요? 아버지와의 화평이에요. 화평의 제사예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화목만일까요? 아니요. 십자가는요. 이웃 간의 화목제물이에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어때요? 이웃을 사랑해요? 민기가 우리 저 국수민을 사랑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민기 힘으로 막 애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막 어느 교회에 막 헌금을 보라고 절대 못합니다. 민기 힘으로 하는 거는 한두 달 하면 그쳐요. 6개월 지나면 내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끝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보내는 헌금은 내가 버는 한, 또 내가 여유가 있는 한, 또 여유가 없어도 보내요. 자, 19절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참 이게 비밀이에요. 적그리스도가요 어디 있었냐면요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에게로부터 나갔대요. 그들이. 그런데 나간 뒤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뜻을 함께 하지 않고요. 서로 마주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다시는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승민이 엄마랑 우리 승민이 엄마랑 많이 다툴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아까도 여기서 이제 말씀을 보는데 네가 아들아 네가 네 아내와 화합하지 않으면 네가 설교하는 거 다 거짓말이고 네가 나를 사랑해? 다 거짓말이야. 네가 너희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잖아? 네가 나를 믿는 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어떤 다툼 때문에 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연락을 끊어버리잖아요. 다시는 상종 안 해요. 이게 아무것도, 그게 나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마음에 완전히 미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아무 꺼리낌도 없고, 내가 누구를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다시는 상종 안 하려고 그러고,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편하다.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것이 여러분들 마음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점점 기르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자꾸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영원한 구원이래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그런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쓴뿌리가 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항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쓴뿌리가 계속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가 있어요. 거기에 항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사단의 편이에요. 사단의 손을 잡고 있고 점점 한 손가락 잡고 있다가 두 손가락 잡고 있다가 세 손, 나중에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원수를 내비두잖아요. 사단의 밥이 돼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됩니다.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요. 남을 저주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남을 저주하는 게. 그리고 어떤 뭐 목사님이 실수했어. 장로님이 실수했어. 어떤 성도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 완전히 이를 가고요. 막 욕을 하고 막 교회가 막 두 쪽이 나고 그 상태에서도 막 서로 대적하고 다시는 상대 안 하고 아예 있잖아요. 교회가 갈라져가지고 양쪽 교회가 다시는 상종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고도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이 없다. 어때요? 이미 사단의 소유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대요. 사단의 밥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여기도 보세요. 저희가 그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들 중에서. 무슨 얘기예요? 믿었던 자라 이거. 믿었던 자다.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에게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런데 우리에게 나간 뒤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대요. 다시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뜻을 달리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 여러분들, 제가 누가 문제가 있어.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는 하지 말아요. 목사님, 다시는 하지 마세요. 왜 자꾸 귀찮게 하세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시는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그동안 목사님 마음 불편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듣지 않으려고요. 목사님, 이 번호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할게요. 이게 딱 보냈어. 집사님, 저는 있잖아요. 집사님 있잖아요.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음성을 불렀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늘 승리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면요. 완전히 금가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요 그의 마음을 찌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수가 돼서요, 내가 그 누구라도 원수가 돼서 한다는 건요, 그것은 십자가를 거꾸로 받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예, 동행이에요, 동행.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요즘 장소근 블로그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고요. 몇 사람이 돌이켰고 또 지금도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그 전사님이 봤대요.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걸 봤대요. 그럼 생명책이 펼쳐지는 건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열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열어요? 그럼 당신이 예수님을 하지. 그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읽히는 거예요, 망령 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제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만, 여기 나왔잖아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여러분들, 우리 모임에서 나갔대요. 근데 함께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다면,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다면, 십자가가 정말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그 사랑이 부음받았다면,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해졌다면, 어떻게 갈리겠냐고요. 그러면 이들이 왜 나간 것 같아요?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보혈을 의지해서 또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어때요? 우리 모임에서 나간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함께 하셨는데요. 이들은 왜 그럼 등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들 마음에 교만을 넣는 거예요, 교만을. 교만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우리가 정말 뺏겨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의 평수예요. 우리의 마음을 땅따먹기를 하는데 성령께서 땅따먹기를 승리하고 있는데 사단이 치고 들어옵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만약에 우리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뺏기게 되는 주 원인이 뭐냐면요. 교만. 나라는 존재, 내 마음에요, 나라는 존재를 부각시킬 때 그게 이유, 원인이 뭐냐면 사단입니다. 왠지 알아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대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모임 믿는 자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언제든지 주를 대적하게 만들고, 주를 대적할 때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요? 주님 말씀보다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20절 2부터 나옵니다. 그 이유가. 왜 우리와 갈리느냐? 바로 성령을 쫓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내가 생겨요. 나라는 존재가 부각이 돼요. 나라는 존재가 커져요. 그럴 때 어때요? 성령께서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고난을 깨닫게 합니다. 무시해버려요. 자,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데요, 성령께로부터 깨달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때요? 우리에게서 떠난 자들은 어때요? 놀고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성령 웃기고 있네요. 내 안에서 어떤 깨달음이 와요. 놀고 있네요. 나는 내 뜻대로 갈 거예요. 나파스 목사님 뭐라 그래요? 나파스 목사님, 집사님, 그건 아닌데요. 놀고 있네. 내가 울어. 야, 너만 목사냐? 야, 목사가 다야? 아, 똑같아. 기름 부음 받는 자들. 네가 뭔데? 근데 어때요?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위의 권세에게 굴복하래. 그러면 나파스 목사가 위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고 세우시잖아요, 목사를. 그럼 잘난 차라고요? 아니요. 뭐 하라고요? 성도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자가 설교할 때 쑥물을 먹겠어요? 자,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우리 이승환 목사님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므로 인하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얘들아, 내가 적그리스도라든지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우리와 왜 함께하지 않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왜 지금 쓰는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알아서 그래, 알아서. 너희가 내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걸 알잖아.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합니다.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왜 진리를 쫓지 않는지 아니? 그들이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고 기름 부음에 의해서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걸 아는데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어때?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거든.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름 부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기름 부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그의 가르침, 그의 깨달음,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내적 음성을 거부하고 그들이 무시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변질되지 말라는 거야. 너희도 성령의 찔림에서 벗어나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요? 성령을 쫓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안에서 파문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성령께 순종해야 돼요. 세상에서 있잖아요. 세상에 정말 악한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판에 원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원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성령을 거부하는 자고요. 계속 그럼 그렇게 살면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거부하면요. 처음에는요, 그냥 단순한 거부예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이게 성령해방이에요. 여러분, 성령해방이 왜 죄사함이 없느냐? 왜 죄사함이 없느냐? 왠 줄 알아요? 성령을 해방하면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그분인데 그분을 밀어내게 되면 어때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해방하게 되면 죄와 노란하게 되죠. 죄와 하나예요. 죄와 하나이기 때문에 어때요? 죄사함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을 인함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우리 22절 승민이 엄마 읽어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와 갈리는 자들, 그렇죠?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해요.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자들이죠.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지금 기름 부은 자 딱 하는데 성령께서요. 제사장의 직분이래요. 제사장의 직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기름 부은 자라는 건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까지 당신께서 제사장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요. 십자가 이래로 보혈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어때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어때요? 그럼 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뭐 저 양이나 양 피나 뿌리고 뭐 어? 그 저 제사 절차에 따라서 의식을 행하고 그거 같아요? 아니요. 구약의 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일이에요? 중보예요. 중보. 중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도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겼는데 사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사다리 역할. 그래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돌이킬 때마다 어때요? 아버지께 신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한마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에요. 왕. 왕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선지자.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예. 그대로 얘기를 말씀하시죠. 22절을 더 부각을 시키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을 시인한다. 원어에는요, 아들을 고백한다. 아들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아들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고백하는 자예요. 아버지도 있대요, 그런 자들에게는.
23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자, 처음부터 들은 게 뭘까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들은 거. 자, 구약에서도 역시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뭐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새 계명은 옛부터 있었대. 옛부터. 또 어때? 신약에 들어와서 계명을 줍니다. 굉장히 부각을 시키고요. 자, 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세계명을 다시 줍니다. 세계명. 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리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세계명이에요. 세계명. 너희 안에 거하게 하래. 자, 처음은 그때 그랬죠. 요한일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낸다고. 사랑자예요, 사랑자. 사랑을 행치 않는 자의 안에는 영생이 없다고 말하는 게 요한이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26절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네,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네, 너희를 계속 미혹할 거기 때문에 썼다는 거예요. 자,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죠.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거를요 27절을 잘못 오해하면 아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냥 각자 따로 넣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희 뭐 누구한테 배울 것도 없고 그분이 너희 안에서 다 가르치고 그분 자체가 참되고 거짓이니까 뭐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보이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워치마니 교회들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를 두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설교하면 돌아가면서. 근데 어때요? 성경과 맞지 않아요. 성경과. 성경 안에는 어때요? 성경 안에서는 질서를 따라서 직분이 있어요. 그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대로라면 목사나 교사들이 뭐 신약에 말하는 교사는 사실 목사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교사는 원래 목사인데 원래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원래 더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요?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어때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부를 누리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누리기를 원해요.
다 이게는 뭐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교회를 크게 짓길 원하고. 그렇다고 제가 적당히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대형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27절은 어때요? 사도들이 가르칠 때에도 누가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뜻은요. 그것이 목사가 됐든 이 당시 사도가 됐든 우리 사도들에게도 배우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성령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너희에게 전달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우리를 통해서, 그죠? 사도들은 우리를 통로 삼아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꼭 사도만 또는 목사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가르침 받는다고요? No. 이 앞에서 있는 어때요?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가르침도 받지만 어때요? 각자가 가르침을 받고 어때요? 성령께로부터 직접 터치받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다 역사하세요. 양자가. 우리가 한쪽만 말하잖아요. 이게 이단 되는 거예요. 왜요? 다 필요 없대, 직분도. 또 어때요? 목사한테만 영적인 권위가 있대요. 목사를 통해서만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교회로부터 갈등이 너무 심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라 그래요? 틀려먹었대요. 너.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 그 모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여러분들, 이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고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게. 이거만이 교회다.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 너, 저는 반대합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 주를 사랑한다. 거기도 교회예요. 거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어때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실황상을 하길 저는 바라요. 하나, 부득불 그렇게 할 수 없는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정죄할 필요 없다 이거죠. 오히려 위로하고 그런 소모임을 통해서 어때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때요? 약간의 통로는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정죄 저는 반대. 자,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래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건 결론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다가요. 뭔가 문제로 딱 등을 돌리면 이대로 다시 연락 안 해요. 뭐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책망을 들어요. 그 책망이 싫어가지고 다시는 상대 안 해요. 또는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책망을 들었어요. 다시는 그 성도를 상대 안 해요. 너. 양쪽 다 문제입니다. 그것 자체가 주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갈릴지라도 어때요?
서로 어때요? 상호 교제하고 서로가 주 안에서 나눌 필요가 있어요.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인가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죄와 싸우며 걸어가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을 사랑하고 거룩해야 돼. 아니 거룩해야 돼.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죄 가운데 거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죄와 놀아라고 했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죄수 없어. 저런 게 무슨 뭐 신학교를 간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그리고 계속 어때요? 웃기고 있네. 허구한 날 대적하고요. 그 모임을 떠나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무시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계속 그러고 살아.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답이 돼가고 있거나 애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설령 있잖아요. 누군가가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에 그 사람 신의 은사가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무시하고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연락 안 해요. 다시는. 만약 그런 일이 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든 여러분이든 또는 여기 없는 사람들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도전하는 자고. 어때요? 저는요 율법 이렇게 거론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세계명을 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세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여기 다 세파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나와있는 대로요 요한일서 2장 22절처럼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고 갈라지고 다시는 상대 안 하고 어때요? 내 성을 쌓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 자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2장 끝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의를 행하래요. 자, 결론적으로 성령께로부터 떠나지 않고 싶으면, 성령과 따로 놀지 않고 싶으면 믿는 무리와 무리에게서 떠나서 사단의 밥이 되고 싶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싶지 않으면 뭐라고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래요. 이 결론이에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의가 뭐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대. 그러면서 죄를 져요. 이간질하고. 원수가 허곤 날, 야, 너 기스터 봤냐? 그 인간 더러운 인간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돌팔매질이 벌어집니다. 큰 우리 마음의 호수에 돌이 날아와요. 큰 돌이, 조그만 돌일 때는 잘 못 느낍니다. 큰 바위가 떨어지면 호수가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심하게 지면 지을수록 큰 바위가 떨어집니다. 왜? 깨달으라고. 근데 아무리 큰 바위가 떨어져도 의식을 안 해요. 어떤 상태예요? 배교한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도 아무런 꺼릴 게 없어.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랑 다툰 분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 상대 안 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 아니요. 거짓말 안 돼요. 거짓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누구와 갈리지 않길 바라요. 설령 있잖아요. 뜻이 안 맞아서 갈리더라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싫어했어요. 마가를. 근데 어때요? 마가를 싫어했어요. 근데 감옥 안에 같이 있는 그 마가가 바울이 못마땅하게 여긴 마가가요 감옥에 같이 있어. 야, 탐탁지 않게 여기던 마가가 감옥에 같이 있어. 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마가 때문에 사역이 갈립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바울을 가만뒀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밀어냈니? 너 더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지? 너 왜 밀어냈니? 너 회개해. 바울아, 마가를 정말 사랑했니? 사랑 안 그래? 그럼 안 그래? 그렇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반드시 했습니다. 바울 안에는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의 파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려요. 사람들하고 믿는 자들과 갈려요. 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갈림은요, 또 다른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갈림이에요. 왜요? 그 또 다른 연합을 위한 갈림이 아니라면 그 갈림은 정말 나쁜 갈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감옥에서 같이 왔나요? 감옥에 같이 있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마가를 용납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마가는 바울을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에 정말 놀라운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누굴 미워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서요. 또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주와 상관이 없어요. 자,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 한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마음 안에는요, 다 거짓말. 여러분들, 남 속여서 내가 사업을 성공하고 남을 속여서 남을 등쳐먹어서 내가 잘 살려고 그래요. 그럼 이 마음 안에 남 속여가지고 내가 사업이 부도날 것 같아. 근데 내 재산은 다 빼돌리고 부도를 내게 만들어요. 재산은 이미 다 빼돌렸어요. 8천까지 거쳐가지고 돈을 다 빼돌렸어요. 믿는 자가 많이 그런다 해봐요. 편합니까? 아니.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밀어내잖아요. 거짓말 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우리가 강조하는 이 모임 안에 있는 게 귀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가 나를 찌르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느껴. 그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내 안에서 어떤 찔림이 있고, 내 안에서 어떤 울렁거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냐고. 근데 우리는 실체를 알아.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아요. 그게 복이에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졌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원수가 많은지,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인정하는지,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성령의 깨달음을 밀어내고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세우는지, 주님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나라는 존재를 우리 육체의 정력과 그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바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에 박지 못하면 정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넘어질 텐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 죄를 따라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 구원은 어떻게 살아도 영원하다. 이 거짓말 복음이 온 땅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아 주님, 깨닫는 우리도 성령을 쫓는 게 참으로 고단하고 나라는 존재 때문에 힘든데, 주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했는데 참으로 슬픈 땅이 됐습니다. 주님 교회가 슬픈 교회가 됐고, 주님 성령을 쫓아야 될 교회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주님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고 철저하게 밀어내는, 몸살이 차도록 죄를 밀어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